그의 손에 발가 벗겨진 아랫도리가 눈에 들어온다. 꾸덕꾸덕 말라붙은 똥찌꺼기보다 볼품없이 쪼그라든 성기가 더 수치스럽다. 아내의 투박한 손놀림에 맥없이 드러눕는 그것을 본다. 여섯 자식을 잉태시킬 만큼 혈기왕성했던 물건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개와 원숭이 지연이 632회경 낮부터 몰려든 손님들로 아래층 가게는 시끌벅적하다. 카랑카랑한 둘째 목소리가 설핏 들린 것도 같다. 음식 내가는 소리, 홀 아주머니를 부르는 소리, 간간이 터져나오는 여자들의 웃음소리가 들린다. 개 모임 단체 손님이 두어 팀 가량 든 것 같기도 하다. 지금까지 식당에 다녀간 손님들은 120명쯤 되지 않을까 싶다. 테이블에 손님이 꽉 차면 대략 50명 정도가 된다. 11시쯤부터 귀가 따가웠으니 4인 식탁에 2명씩 앉은 경우를 가정해도 얼추 맞는 계산이다. 손님들이 일제히 들이닥치는 건 아니지만 20평 남짓한 아내 가게에서는 수용하기 버거운 인원이다. 손님들 입소문 덕분에 아내의 가게는 늘 북적댄다. 아내는 저녁 밑반찬을 새로 준비해야 할 것이다. 여지없이 여자 손님이 많은 오늘 같은 날이면 반찬은 금세 동이 나고 만다. 그럴 때면 아내는 여자들이 아귀찜보다는 자신이 만든 밑반찬을 더 좋아하는 것 같다며 푸념 아닌 푸념을 하고 난다. 나는 휴대폰에 저장된 단축번호 5번을 눌렀다가 얼른 끊는다. 내 병수발을 가장 많이 들다가 시집간 막내딸 전화번호다.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딸은 밤낮이 바뀐 아기 때문에 잠 한번 푹 자보는 게 소원이라고 했다. 혹시라도 자고 있을지 모르는 막내의 단잠을 깨우고 싶지는 않다. 지금 아내는 손님들을 시중 드느라 2층에 올라올 엄두를 못 내고 있을 터이다. 온 힘을 다해 몸을 비틀어 보지만 뻣뻣하게 굳어버린 하반신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무릎핀 때문에 고통을 못 느끼는 건지 마비되어서 감각이 없는 건지 알 수 없다. 다시 휴대폰에서 도움을 청할 만한 자식을 고르다가 조금만 더 참기로 한다. 장루 주머니에서 흘러넘친 똥물이 허리를 타고 아랫도리를 적신 지 오래다. 늦은 아침으로 먹은 삼겹살 몇 점이 설사를 일으킨 모양이다. 젊은 날 빌어먹을 삼겹살을 끼니 때마다 먹어 종래는 위로 먹고 옆으로 기어내놓는 맷돌 신세가 되어버렸다. 이런 몰골을 하고도 아침부터 삼겹살을 또 먹다니 미련스럽기 짝이 없는 놈이다. 밥 먹는 시간이 불규칙한 탓에 시장기가 돌면 속없이 삼겹살 생각이 나곤 한다. 아내가 아침마다 시장을 보아 손님상에 나갈 반찬을 다 만든 연휴에야 아침을 머드먹는 나는 늘 배가 고프다. 오늘따라 유독 아침이 늦어지자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삼겹살 몇 점만 구워오라고 청했다. 아내가 구워온 삼겹살은 딱 5점이었다. 아내가 순순히 내 청을 들어준 것은 아침이 늦어졌다는 미안함 때문이었을 것이다. 나는 쓰린 듯 뒤틀리는 아랫배를 쓸어내리며 귀를 세우고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집중한다. 두엄자리에 누워있는 듯한 불쾌감을 시나브로 잊어가던 나는 까무룩 잠이 든다. 이러고도 잠이 와? 아내의 거친 손길에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올린다. 열어놓은 상으로 뛰어든 겨울바람이 칙칙한 병자의 냄새를 지워간다. 아내 손에 발가 벗겨진 아랫도리가 눈에 들어온다. 꾸덕꾸덕 말라붙은 똥찌꺼기보다 볼품없이 쪼그라든 성기가 더 수치스럽다. 아내의 투박한 손놀림에 맥없이 드러눕는 그것을 본다. 여섯 자식을 잉태시킬 만큼 혈기왕성했던 물건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9년째 병수발을 들어온 아내의 손놀림은 능수능란하다. 구석진 곳을 말끔하게 씻어내는 데는 도 같은 손놀림이다. 하루에 50kg이나 되는 아귀를 10여 년 넘게 다뤄온 이력이 더해진 솜씨다. 내 왼쪽 옆구리에 배변 주머니를 부착시킨 아내가 사납게 일어나 창문을 닫는다. 아내의 짜증이 고스란히 전해진다. 헛구역질을 올리며 대야를 들고 방을 나서는 아내에게 빈정이 상한다. 욕실에서 한참을 꿈을 대다가 들어온 아내에게서 다이알 비누 냄새가 났다. 아내가 다이알 비누를 고집하는 이유는 향과 세척력이 강해서다. 썩어가는 병자를 만진 손을 씻어내기에는 그만한 것은 없을 터이다. 내가 먹다 남긴 점심상을 비닐봉지에 썰어 담던 아내가 접시를 흔들며 훈계를 했다. 당신 밑구멍을 막아버린 게 이거라고 알아? 접시 바닥에는 굳은 삼겹살 기름이 촛농처럼 하얗게 엉겨붙어 있었다. 휴지로 접시를 닦아내던 아내가 또 잔소리를 늘어놓았다. 이런 게 혈관을 꽉 막고 있을 텐데 피가 어디 돌겠냐고. 그러니 더 먹어줘야 빨리 죽지. 나를 째려보며 빈 접시를 포개 든 아내가 말했다. 나도 말릴 생각 없네. 음식물 쓰레기 봉지와 쟁반을 들고 나가던 아내를 불러세웠다. 아래층에 둘째 와 있어? 그때 아래층과 연결된 벨이 두 번 울렸다 끊겼다. 식당이 바쁘니 얼른 내려오라는 신호다. 아내가 서둘러 내려갔다. 발코니의 모래를 집어삼키는 청소기 소리가 앙칼시다. 청소기의 소음이 먹고 내 방으로 걸어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 투박하고 억센 소리만으로도 둘째란 걸 알 수 있다. 둘째의 걸음걸이는 제 손가락만큼이나 사납고 앙칼시다. 나는 얼른 눈을 감고 잠든 척 한다. 둘째가 내 머리맡에 있던 티슈를 교체하고 나가자 나는 슬그머니 눈을 뜬다. 현관문 쪽에서 비닐봉지에 무언가를 썰어 담는 소리가 들린다. 둘째가 신발장을 정리하는 모양이다. 보름 전쯤 내 옷가지를 버렸으니 이번엔 신발일 것이다. 그때처럼 허락도 구하지 않고 내 흔적을 지우고 있다. 신발장에 진열된 내 신발들은 거의 새 것이나 다름없다. 그중 구두 세 켤레는 결혼식 때 잠깐 신은 것으로 흙도 묻지 않았다. 두 달 간격을 두고 세 딸을 결혼시켰다. 둘째까지 출가시킨 뒤 대장암 수술을 받은 탓에 남아있는 세 딸의 결혼을 서두른 것이다. 아비 없다는 소리를 듣게 할 수 없다며 아내가 밀어붙인 일이었다. 극성스런 아내 때문에 수술한 몸을 추스르기도 전에 세 딸을 데리고 입상을 해야 했다. 세 딸을 출가시키자마자 재수술을 받고 자리보증을 한 탓에 구두를 신을 짬이 없었다. 세 딸의 팔짱을 끼고 카펫 위를 휘청휘청 걸을 때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 신발을 신은 느낌이 어떤 건지 까맣게 잊었다. 그런데도 구두에 미련이 남는다. 당신은 분명 새 것이라서 발이 불편했을 텐데 새 것이라서 아깝기만 하다. 쓰레기 봉투가 계단을 구르다가 담벼락에 툭 부딪히는 소리가 들린다. 둘째가 신발을 담은 쓰레기 봉투를 2층에서 굴린 소리다. 내 몸이 내팽겨 쳐진 양 온몸이 쑤시고 결린다. 아직 아비 살아있다. 그러는 거 아니야. 둘째가 저러는 건 순전히 아내 탓이다. 아내는 무조건 둘째를 감싸고만 돈다. 사위가 쏙 썩일 때마다 뭘 먹고 저런 놈을 낳았냐며 시어머니에게 분풀이한다는 소리를 듣고도 오죽하면 그랬겠냐고 둘째 편을 들었다. 아내는 둘째가 겉으로만 똑똑하지 속이 깊은 아이니까 그냥 두라고 했다. 내가 혼이라도 내려는 송 싶으면 띠를 덜 먹이며 손사래를 쳤다.
아서요. 둘이 견원 지간이라는 거 잊었수? 당최 참견할 생각일 낭마시오. 견원 지간이라는 말은 서유기에서 유래된 이야기거나 원숭이라는 동물의 특성에서 따온 말일 것이다. 그런데도 희한하게 나와 둘째는 맞지 않았다. 아비로서 할 말은 아니지만 사실이다. 오래도록 자리보존을 하고 누워있는 내 탓이 크겠지만 둘째는 다른 자식들과는 달랐다. 자식들이 본가에 오면 아래층의 제 어미를 보고 2층으로 올라온다. 늘 대문을 잠가놓기 때문에 아래층 식당을 통해야만 2층으로 올라올 수 있는 구조라서 그렇다. 2층에 올라온 자식들은 누워있는 내게 신용으로라도 먼저 인사부터 한 뒤에 할 일들을 한다. 하지만 둘째는 내게 눈길도 주지 않고 저녁 때 쓰던 제 방으로 들어가서는 도통 나올 생각을 안 한다. 둘째가 내게 얼굴을 내비칠 때는 가족들이 전부 모이는 행사 때뿐이다. 그런 둘째와 어쩌다 눈이라도 마주치면 나는 전기에라도 감전된 양 굳어버린다. 부녀 시간에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 나는 깍지 낀 손을 배꼽 위에 얹고 방 안을 훑다가 12자짜리 자개농에 눈을 고정시킨다. 햇빛에 투영된 장농은 봉황이 그려진 검은 화폭 같다는 착시를 일으킨다. 화폭을 가득 메운 봉황이 엄빛 날개를 퍼덕이며 금방이라도 날아갈 것만 같다. 모르핀을 교체하러 온 간호사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것과 뒷집에 새들어 사는 여자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들려온 건 동시였다. 뒷집 여자가 딸과 다투는 소리였다. 또 돈 때문일 것이다. 방금 전까지 파전을 부쳐 먹으며 노래를 흥얼거리던 모녀였다. 뒷집으로 이사오던 날 여자는 교양이 철철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요? 이런 데서 새들을 살 사람 아닙니다. 추진하는 일 잘 되면 곧장 나갈 겁니다. 그렇게 곧 나갈 것 같던 여자는 4년째 살고 있다. 나는 여자의 얼굴을 모르지만 그녀가 어떻게 사는지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지 대충 알고 있다. 여자의 걸음걸이도 짐작할 수 있는 구두 높이, 가끔 그녀를 찾아오는 쉰 목소리의 남자, 연하남과 동거하고 있는 그녀의 딸, 보험회사를 다니는 그녀의 친구, 그녀가 기르는 누른 고양이 등 그녀에 대해 웬만한 것은 다 안다. 딸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을 보니 제법 골이 깊어진 것 같다. 한 달 전쯤에도 그들은 돈 문제로 다투었다. 자고로 돈 문제로 시비가 붙으면 부모 자식 간이라도 이전 관계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 개도 안 물어갈 그놈의 돈. 두어 달 전 내가 뒷집 모녀를 흉보았을 때 아내가 머뭇머뭇 말을 내놓았다. 둘째에게 건넨 돈이 제법 된다는 것이다. 아직 장가를 가지 않은 아들이 있으니 무작정 줄 수만은 없어 상의한다고 했다. 상의는 무슨, 늘 그런 식으로 치고 빠지는 아내의 수법이었다. 그러니까 악역을 내게 맡기는 아내식의 방법론인 셈이다. 한마디 상의도 없이 덜컥 일을 저질러 놓고 감당하기 힘들면 혼잣말로 흘리던 내게 알리는 것이다. 둘째가 아내에게 수시로 돈을 요구한 모양이었다. 내가 추궁하듯 꼬치꼬치 캐묻자 아내는 예약 손님이 올 시간이라며 서둘러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곧바로 둘째를 불러앉혔다. 엄마한테 가져간 돈 다 내놔. 누가 떼먹는데요? 이혼하기 전에 가져갔던 돈도 안 갚았잖니. 갚아요. 갚는다고요. 그렇게 서운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나간 둘째는 2층에 발길을 끊었다. 2층뿐 아니라 아래층 제 어미에게도 한동안 안 온 걸로 나는 안다. 내게 돈 가져간 걸 알렸다는 불만이었을 것이다. 둘째가 2층에 올라온 건
지난달 아내의 생일날이었다. 제 형제들하고 이야기하며 곧잘 웃었지만 의식적으로 내 눈길을 피했다. 요사이 손님들에게 인사하는 둘째 목소리가 자주 들려왔다. 연말이라서 바쁜 제 어미를 도와주는 것 같다. 아내가 둘째의 서운한 마음을 풀어준 건 확실해 보인다. 어떤 방법을 썼는지 잘은 모르지만 아내의 사람 다루는 능력은 알아줄 만하다. 식당에서 풍기는 아귀 비린내 때문에 못 살겠다던 뒷집 여자의 불평을 아귀찜 한 접시로 잠재운 실력이다. 왼쪽 다리가 저린데 모르핀 양을 늘려야 하는 거 아니요? 모르핀을 처치하고 가려는 간호사에게 물었다. 간호사는 의사가 아니라서 그런 것까지는 모른다고 퉁명스럽게 말했다. 언젠가 다리 통증 때문에 구급차에 실려 입원한 적이 있다. 온갖 검사를 했지만 신경계통에 문제가 있다는 소견만 들었다. 검사를 받을 때마다 돈을 치렀던 영수증을 들고 따라다닌 아내에게 미안했다. 의사들은 하루 종일 배를 굴린 채 이리저리 짐짝처럼 던져놨다 빼기를 수차례 반복해놓고는 모른다는 말을 쉽게도 내뱉었다. 나는 검사를 핑계로 환자 돈을 착취하는 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를 힐끗 바라본 의사가 고개를 돌려 아내에게 말했다. 신경계통 쪽 병명을 정확하게 지표내는 의료기기는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물어본 건 난데 아내에게 답하는 의사가 괘씸했다. 나는 다리를 붙들고 오만상을 찌푸리며 엄살을 부렸다. 의사가 또다시 나를 무시하며 아내에게 말했다. 통증을 잠재울 수 있는 건 모르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모르핀은 보험 적용이 안 돼서 아주 비쌉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내 흉 잡는 데만 1등일 뿐 병원의 행포를 알 리 없는 아내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이 양반 엄살을 받느니 그냥 꾹 맞춰주세요. 그깟 돈 벌면 되시오. 거짓말처럼 모르핀을 꽂자마자 통증이 뚝 멎었다. 그렇게 모르핀을 맞은 날부터 지금까지 담당 간호사를 집으로 불러 처치를 받고 있다. 점심은 먹고 다니는 거요? 그만 좀 물어보세요. 할아버지랑 얘기하러 오는 거 아니에요. 간호사가 교체한 모르핀통을 자신의 가방에 넣고 일어섰다. 때마침 늦은 점심상을 들고 온 아내가 그녀를 배웅했다. 다시 들어와 현관문을 닫는 아내의 손길이 투박스러웠다. 간이 식탁을 펴고 차려온 쟁반상을 올리는 아내는 무척 화가 난 듯 보였다. 그 간호사 셋째하고 동갑이야. 부끄럽지도 않아? 나는 영문을 몰라 아내가 건네는 숟가락을 받아들며 눈치를 살폈다. 막 첫술을 떠려고 할 때 아내가 혀를 차며 비아냥거렸다. 꼬레, 아직도. 차라리 바람을 피웠다고 오해받는 게 나을성 싶었다. 기가 턱 막혀와 순간적으로 밀어버린 밥상이 나뒹굴며 접시에 담긴 음식들이 방바닥으로 쏟아졌다. 나를 도로 누이고 씩씩대며 나가는 아내의 뒤통수에 대고 소리쳤다. 밥 다시 가져와. 여자들은 착각 속에 산다는 말이 맞는가 보았다. 내게 모르핀을 처치해주는 간호사가 여자였던가. 며칠만 지나면 내 나이 63이다. 남자 나이 63은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지만 아랫도리가 마비된 사내가 남자이던가. 그런데도 나를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간호사의 말을 곧이듣고 질투하는 아내가 한심하기 짝이 없다. 나는 여섯 자식 중에 하나는 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기다린다. 밖에 어둠이 내린 지 오래 허기진 뱃속에서 연신 꼬르륵 소리가 난다. 머리맡에 있는 스탠드를 켰다. 방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시금치 나물, 김, 소고기, 무국,
계란말이가 고요한 사기 냄새를 지우며 꾸덕꾸덕 말라가고 있다. 아래층 식당에선 끊이지 않고 바쁜 소리를 올려보낸다. 유난히 설거지 통에 그릇 들어가는 소리가 험악스럽게 들린다. 아내가 박박 이를 갈며 일하는 소린지도 몰랐다. 홧김에 상을 엎은 게 후회된다. 탈 없이 넘어갔으면 좋겠다. 아니다. 쓸데없는 걱정일지도 모른다. 연말이라 송년 모임이 많아서 바쁜 일손을 놀리느라 그럴 수도 있다. 아들은 아들대로 바쁘고 딸들은 딸들대로 바쁠 연말 연시다. 나는 방바닥으로 손을 뻗어 소고기 한 점을 집어 입안에 넣고 오물거린다. 고소하게 입안 가득 퍼지는 고기 향이 시장길을 더 세척한다. 다시 손을 뻗어보지만 닿지 않는다. 베개 밑에다 숨겨둔 노트를 꺼낸다. 노트에는 꼼꼼하게 그린 그림, 실합시고 운율을 맞춰 쓴 산문시, 예전에 불렸던 노래 가사들이 빼곡히 적혀 있다. 자식들과 아내에게 쓴 편지, 문병원 사람들이 주고간 돈 액수도 적혀 있다. 금방 몸을 추스를 생각해 아내의 식당을 개수해 주려고 그린 설계도도 보인다. 처음 대장암 수술을 받은 날짜, 재수술한 날짜, 수술을 집도한 의사 이름도 적혀 있다. 나는 들었던 펜을 도로 놓는다. 오늘 일은 쓰지 않을 것이다. 나중에 자식들이 보고 속상할 얘기는 남기고 싶지 않다. 나는 독거 노인들처럼 쓸쓸하지도 않고 돈 걱정도 하지 않는다. 몹쓸 암에 걸렸어도 모르핀을 맞고 있어 고통도 받지 않는다. 모두 생활력이 강한 아내를 둔 덕분이다. 내가 불평불만을 늘어놓아서는 안 되는 이유다. 갓 50살을 넘기면서 병을 얻은 바람에 자식들과 아내에게 해준 게 없는 나는 입이 없다. 그래서 묵묵히 적을 뿐이다. 아내에게 많은 말을 남겼지만 아직도 못다한 말이 더 있다. 아내가 믿든 안 믿든 알아주었으면 하는 것들을 적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글씨도 삐뚤거리고 줄도 제대로 맞지 않는다. 점점 펜을 쥐는 악력이 약해지고 있다. 시장기가 도는 뱃속에서 요란한 소리가 난다. 아내가 꼬들꼬들하게 지은 밥에 갓은 나물을 넣고 비빈 비빔밥이 먹고 싶다. 매콤한 낙지볶음과 야들야들하게 무친 잡채도 생각난다. 아내가 몹시 보고 싶다. 왜 아내는 배고플 때 더 그리운지 모를 일이다. 길고양이들이 떼를 지어 야옹댄다. 나만큼이나 배가 고픈 모양이다. 배고픈 고양이와 구애하는 고양이는 소리부터 다르다. 높낮이를 조절하면서 목성껏 내지르는 소리는 구애를 할 때다. 배고픈 고양이는 서글픈 소리를 낸다. 지금 고양이들의 울음소리는 아내의 주방 환풍기가 뿜어내는 비린 아귀를 나눠달라고 떼쓰는 소리다.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 똑같다. 배고픔은 추위와 서글픔을 동반한다. 이럴 줄 알았다면 셋째가 사온 양갱과 마들렌을 주지 말걸 그랬다. 하루 종일 보일러가 돌아가는 방 안에 오래 둘 수 없어 아줌마들 간식하라고 식당으로 내려보냈다. 겨우 두 끼니를 굶었을 뿐인데 정신이 아득해진다. 대체 왜 그러세요? 앙칼진 둘째 목소리에 번쩍 눈을 떴다. 깜빡 잠이 든 모양이다. 나는 표정 없이 바라보는 둘째의 눈을 피한다. 벽시계가 12시를 가리키고 있다. 이 시간에 왜 둘째가 나를 깨우는지 알 수 없다. 제 집에 있을 시간이 아닌가. 방바닥에 흐트러져 있는 반찬을 썰어 담고 있는 둘째를 곁눈질로 살핀다. 내 시선을 느꼈는지 둘째가 동작을 멈추고 일어선다. 말없이 바람벽에 시선을 두고 서 있는 둘째가 어려워 눈길을 어디다 둘지 모르겠다. 둘째는 늘 그런 식으로 나를 쩔쩔 매게 한다. 내가 먼저 말을 걸지 않으면 밤새 서 있을지도 몰랐다.
이 시간에 웬일이냐? 엄마한테 이러시면 안 되지요. 자식들 모두 제 어미를 끔찍이 생각한다. 당연하다. 아내는 나를 대신해 가장 노릇을 완벽하게 해냈다. 딸들을 서운하지 않게 출가시켰고 재수술 이후 9년째 자리보존을 하고 있는 내 뒷바라지를 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노래를 부르던 아들도 낳아 잘 키워냈다. 아내 말 맞다나 나는 씨만 뿌렸을 뿐 무엇 하나 한 게 없다. 젊은 날엔 철새처럼 현장을 옮겨 다니느라 아내 곁을 지켜주지 못했다. 같이 있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몹쓸 병에 걸려 아내에게 모든 것을 일임했다. 내가 아내에게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다. 명치 끝이 싸해온다. 토목업계에 처음 발을 디디면서부터 제법 이름이 알려진 나는 바쁜 현장 일로 집을 잇고 살았다. 야무진 아내를 믿었기 때문이었다. 토목기술보다는 설계도 그리는 실력을 인정받아 세계 현장을 동시에 맡은 적도 있다. 아내에게 돈 붙이는 재미로 힘든 줄을 몰랐다. 아내는 내가 번 돈으로 논밭을 사들이며 살림을 키웠다. 그런 줄 알았는데 돈을 불리려고 내놓은 아내의 갯돈을 개수가 들고 잠적하는 사고가 터졌다. 아내는 자기가 끌어들인 친정동생의 갯돈은 갚아주는 게 도리라며 논 몇 마지기를 팔겠다고 했다. 그런 아내를 주저앉히고 나는 아랍에미리트로 떠났다. 먹성이 짧고 술 한 모금을 못 마시는 나는 늘 혼자였다. 근로자들이 더위를 이기지 못하고 풍덩풍덩 바다로 뛰어드는 시간에도 네댓 명씩 물이 지어 여자를 찾아가는 시간에도 나는 숙소에 틀어박혀 편지를 썼다. 그때 아내에게 보낸 편지가 장롱한 수납장에 한가득이다. 그렇게 많은 편지를 보내고도 아내에게 받은 편지는 채 열 통이 안 된다. 그것도 큰딸이 대필해서 보낸 것들이다. 귀국하는 날 피골이 상접해 돌아온 나를 보고 아내는 제 가슴팍을 쥐어뜯으며 울었다. 가족들은 그런 날들을 까맣게 잊은 모양이었다. 늦었다. 그만 가보아라. 물걸레질을 하는 둘째에게 말했지만 들은 신용도 하지 않고 재할 일만 한다. 쿵쿵 계단을 올라오는 아내의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 종일 손님들에게 시달린 무거운 소리다. 나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내를 살핀다. 아내가 들고 있는 쟁반에 눈길이 갔을 때 울컥 눈물이 솟구쳤다. 아내가 간이 식탁을 펴고 쟁반을 내려놓는다. 둘째가 곁눈질로 나를 힐끗 보고는 걸레를 들고 나간다. 나를 앉히고 숟가락을 쥐어준 아내를 보며 북엇국에다 밥을 만다. 한술 떠서 후루룩 삼키는데 목이 맨다. 나는 입안으로 밥을 밀어넣으며 북받쳐오는 감성을 삭인다. 말없이 나를 지켜보다가 속옷을 챙겨들고 나가려는 아내를 불러세웠다. 얘기 좀 하다가 아예 상 갖고 나가. 아내가 풀썩 앉으며 쏘아댔다. 미친년 널 뒤듯 종종대다가 이제 들어온 나더러 당신 먹는 거 보고 있으라고? 낮에 있었던 일 사과하려다가 된소리를 맞았다. 나는 가만히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또 상 없게요? 아내가 화내는 소리를 듣고 달려온 둘째가 거들었다. 나는 얼른 창 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뒷집에까지 들릴 만큼 소리가 컸다. 새 들어 사는 여자와 얼굴을 마주할 리는 없지만 창피했다. 새벽 시간에 집안 흉을 담넘으로 던지는 둘째는 부끄러운 줄도 배려할 줄도 모르는 아이다. 아내에게 이러면 안 된다는 것도 깜빡한 내 탓이다. 주는 대로 먹고 못 볼 걸 보아도 못 본 척 하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나를 구경하듯 내려다보는 모녀의 표정을 읽기가 어렵다. 나는 성가셔 상을 치우라는 표시로 손을 내젓는다.
아내가 아무렇게나 나를 뉘고는 상을 들고 나갔다. 뒤따라가던 둘째가 물어보지 않고 불을 다 끄고 나가더니 몇 걸음 떼다가 다시 돌아와 문을 쾅 닫았다. 둘째가 거실에다 이불을 펴는 것이 제 어미랑 자려는 모양이다. 화장실 옆에 붙어있는 방을 들락거리는 둘째의 발자국 소리가 어지럽게 들려온다. 아내가 창고처럼 쓰는 방이다. 그곳에는 썩어가는 나로부터 격리시킨 이불을 비롯해 온갖 쓸만한 물건들이 보관되어 있다. 내가 누워있는 이 방에는 내가 사라지는 동시에 버려질 물건들만 있다. 어둠에 익숙해진 눈으로 방 안의 사물들이 들어온다. 정면으로 보이는 동그란 벽시계가 큼지막한 숫자로 한시를 가리키고 있다. 그 아래쪽 문갑 위에 놓인 철제 바구니에는 수북하게 쌓인 약봉지가 밖으로 흘러넘치고 있다. 문갑 안에는 집문서와 신림동 아파트 문서, 보험증서 등 중요한 서류가 들어있다. 재산을 증식하는 데 일조한 게 없는데도 모두가 내 명이다. 아내는 참 바보 같은 여사다. 막 이불 속으로 들어간 둘째 목소리가 들린다. 감사조림을 세 접시나 먹고 또 달라사나? 그래서 떨어졌다고 했다니까? 아내가 나무란다. 그렇다고 손님한테 음식 떨어졌다는 말을 해? 둘째는 그 할머니가 맵기만 하고 맛없다는 핑계로 아귀찜을 새로 해 달랬다면서 억울하다고 한다. 거실에서 나누는 모녀의 이야기에 신경이 곤두선다. 아내는 둘째를 타이르는 듯 손님에게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유를 조근조근 설명했다. 내 음식 솜씨가 특별해서 단골 손님이 많은 건 아니야. 음식은 정을 나누는 것이야. 배가 고파서 찾아온 손님들에게 집밥을 먹인다는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어야 해. 어떤 경우라도 미안합니다. 그 음식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말은 안 되는 거야. 아내가 둘째에게 못을 박는다. 그리고 그 할머니가 유난을 떤 게 아니라 자신이 실수한 거라는 말을 덧붙였다. 할머니가 맵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하신 걸 깜빡했지 뭐냐? 둘째가 키득거리더니 다리를 주물러 주겠다며 혀짧은 소리를 낸다. 아내의 입에서 아프면서도 시원하다는 소리가 터져나온다. 둘째가 아내의 발밑에 베개를 받쳐주고 팔을 주무른다. 도란도란 살갑게 주고받는 모녀의 목소리에서 정이 뚝뚝 묻어난다. 조리대 새로 갈아야겠더라. 선반도 그렇고. 둘째가 불쑥 주방 이야기를 꺼낸다. 앞으로 100년은 더 써도 끄떡 없다. 쓸데없는 데다 왜 돈을 써? 언제까지 엄마는 이 일 할 건데? 네가 그걸 왜 물어? 그러게 갑자기 궁금하네. 그게 잠깐의 침묵을 깨고 아내가 일어서는 소리가 들렸다. 이어 냉장고 여는 소리가 들리더니 아고고 앓는 소리를 내며 아내가 안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내 머리맡에 무언가를 내려놓는 아내가 허리를 숙이고 나를 살폈다. 눈을 감고 있는 나를 확인한 아내가 다리를 쩔뚝거리며 나갔다. 나는 머리맡을 더듬어 손의 촉감으로 느껴지는 귤을 집어들어 두 손으로 감싼다. 냉장고에서 방금 꺼내온 귤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따뜻하다. 조금 전보다는 말수가 적어진 모녀의 소리가 간간이 들려왔다. 둘째가 열흘 전부터 식당일을 돕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홀에서 일하는 아줌마가 상을 당하는 바람에 일손이 딸려 아내가 둘째를 부른 것이었다. 지방에서 대학을 다니는 아들이 방학인데도 오지 않는 것은 하숙집에 남아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하라는 아내의 명령 때문이었다. 그런 줄도 모르고 나는 애타게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정보를 받아들여서인가 뇌가 멈춘 듯 멍했다. 들은 것은 많은데 기억나는 게 없다.
나는 천천히 기억을 더듬어 본다. 조선족 여사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한다는 것, 첫째네 아들이 대학 시험을 보았다는 것, 셋째 사위가 승진했다는 것, 넷째가 10년 넘게 다닌 직장을 곧 그만둘 거라는 것, 빙판에 미끄러져 입원했던 장모가 내일 퇴원한다는 것을 간신히 기억해냈다. 둘째와 이야기를 주고받던 아내가 코를 곤다. 둘째가 자그마한 소리로 묻는다. 엄마, 자? 대답이 없는 것을 보니 잠든 모양이다. 육덕이 좋은 아내지만 매일 힘든 주방일을 해내기에는 적지 않은 나이다. 아내는 오른쪽 팔에 손목 보호대를 두 개나 차고 있다. 아귀찜을 만들려면 충분히 익힌 아귀에 콩나물과 야채를 넣은 다음 전분을 풀고 접시에 담아낼 때까지 눌러붙지 않게 저어줘야 한다. 아귀찜을 하려면 아귀 힘이 세야 한다. 팔꿈치 관절이 성할 리가 없다. 아내는 보름에 한 번씩 정형외과에서 뼈주사를 맞고 통증 치료를 받는다. 화력이 센 불 앞에서 아귀찜을 만드는 아내의 얼굴은 언제나 벌겋게 익어 있다. 겨울은 그나마 나은 편인데 여름에는 더위를 먹기 일쑤다. 하지만 오늘처럼 손님이 많은 날은 한여름 더위와 맞먹을 만큼 주방 온도가 높을 것이다. 땀으로 목욕을 했을 아내를 얘기나 하자고 잡았으니 짜증날 법도 하다. 아내의 코 고는 소리가 고단해 죽겠다고 나를 원망하는 소리로 들린다. 조금 전까지 뒤척이던 둘째도 잠이 들었는지 기척이 없다. 명치 끝이 답답하다. 조리대를 새로 갈자는 둘째의 말에 신경이 쓰인다. 친정집 일을 제멋대로 하려는 둘째가 수상쩍기만 하다. 예전에도 친정에서 자고 간 적이 있었던가. 인터넷 뱅킹으로 세금, 공과금, 카드 매출 정산 등 아내의 입출금 일체를 둘째가 도맡아서 한다. 식당 일이 무서워서 친정에 안 온다던 둘째였다. 아내의 말대로 조리대는 쉽게 망가질 만큼 허술하게 짜지 않았다. 주로 교량 공사를 해왔던 나는 튼튼한 것을 제일로 쳤다. 나름대로의 직업의식이었다고 자부할 수 있다. 무엇보다는 튼실함을 강조하는 나에게 아내는 진정한 목수는 아니라고 했다. 아내는 내가 만든 책장, 책상, 의자, 책꽂이, 서랍장을 버리지 못해 안달을 했다. 시중에서 파는 가구를 사는 게 소원이라던 아내는 자개농을 안방에 들인 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다고 말했다. 다시는 만들지 말라던 아내가 주방 조리대를 부탁했을 때 아내의 키와 개수대 그리고 반찬 냉장고의 위치를 고려하느라 설계도를 그리는 데만 사흘이 걸렸다. 물을 쓰는 주방이라는 걸 감안해 스테인리스로 감싸고 물샐 틈 없이 못을 쳤다. 조리대가 완성되었을 때 아내는 매우 흡족해했다. 당신 정말 목수 맞네? 아내가 원하는 위치에 선반도 질러주었다. 아내는 선반에다 양념통을 올려놓고 요긴하게 썼다. 내가 만든 것 중 유일하게 아내를 만족시킨 조리대였다. 아내는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다. 우리 집 이 양반이 다른 건 몰라도 조리대 하나는 잘 만들어요. 아내의 자랑이던 조리대가 아내에게 해준 마지막 내 선물이 되고 말았다. 그런 개수대를 둘째가 없애려 하고 있다. 안전 제의를 추구하며 튼튼한 다리를 건설했던 나는 정작 내 다리는 돌보지 않아 불수가 되었다. 이불을 걷고 다리를 움직여보지만 꿈쩍도 하지 않는다. 허벅지를 만져도 감각이 없다. 온 신경을 집중시켜 성기를 주물려보지만 반응하지 않는다. 멍하니 나는 어둠을 응시한다. 무너진 다리 재시공을 맡았을 때가 떠오른다. 한번 무너진 다리를 보수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교량 보수는
다리를 무너뜨린 원인을 알아내는 과정이 전부라고 할 수 있다. 무너진 다리를 보고 또 보느라 숱한 밤을 지새웠다. 시멘트와 철근이 너덜너덜하게 찢긴 무너진 다리가 눈앞에 펼쳐진다.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나의 무의식이 모르핀 통으로 내 손을 인도한다. 나는 이를 악물고 모르핀 통을 잡아 뽑는다. 변을 밀어내는 옆구리의 인공항문에서 고약한 냄새가 난다. 변을 받아내고 있는 장로주머니를 손으로 받친다. 변이 무거우면 장로주머니가 빠질 수 있다. 관략근이 없는 인공항문이지만 몸에서 빠져나오는 느낌으로 변 상태를 헤아릴 수 있다. 아침낮을에 먹은 지사제 때문에 변이 굵디굵다. 지우기가 간편해 다행이지만 처리할 일이 걱정이다. 단잠에 빠진 아내를 깨워서는 안 된다. 손을 뻗어 스탠드를 켠다. 머리맡에 놓여있던 모류지 장로주머니, 휴지 비닐봉지를 쓰기 좋은 위치에 갖다 놓는다. 방석을 접어 베개 위에 포개어 머리를 높인다. 조심스럽게 옆구리에 부착된 장로주머니를 떼어내자 구린내가 확 달려든다. 나는 잽싸게 고개를 돌리며 비닐봉지 속으로 장로주머니를 넣는다. 냄새가 새어나오지 않게 동여매고는 한 번 더 비닐봉지에 싸서 야물게 묶는다. 장로주머니를 벗은 인공항문이 연분홍 색깔의 속살을 드러내고 있다. 물렁물렁한 아귀살 같다. 오물이 묻은 인공항문을 무료지로 쓱쓱 닦지만 아픔이 느껴지지 않는다. 몸 밖으로 꺼낸 내장의 속살인데도 나무살 같다. 여러 겹의 무료지로 배꼽 주변과 인공항문을 닦아낸다. 마지막으로 새 장로 주머니를 인공항문에 부착시킨 다음 주변에 널려있는 휴지와 변을 담은 봉지를 검은 비닐봉투에 넣고 동여맨다. 막상 해보니까 그다지 어렵지 않다. 이제 설사만 아니라면 아내에게 맡길 이유가 없다. 모르핀을 뺀 하반신에 통증이 전해온다. 왼쪽 허벅지부터 시작된 통증이 신경을 타고 전신으로 퍼진다. 이를 악물고 스탠드 스위치를 눌러 불을 끈다. 어둠이 방 안의 사물들을 시나브로 집어삼키자 고요처럼 어둠이 내려앉는다. 가만히 눈을 감고 있으니 어둠을 깨고 소리들이 살아난다. 통증의 흐름을 쫓는 의식이 분산된다. 냉장고 모터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고 아내의 코 고는 소리와 둘째의 가는 숨소리도 들린다. 또각또각 걸음을 놓듯 초침 소리가 합세한다. 어둠을 장악한 소리들이 신경을 도둔다. 손으로 귀를 막고는 귀에서 손을 뗐다 붙였다 한다. 아내의 드르릉거리는 콧소리와 둘째의 새근거리는 숨소리가 박살을 맞춘다. 이마에 손을 얹어 생각의 각질을 뚫고 꿈틀 도단하는 또 하나의 생각. 그래, 그 방법이 있었다. 나는 아내의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며 통증으로 아득해 질려는 의식을 붙들며 몸을 뒤집는다. 손님을 이용해 몸을 전진시키자 아랫도리가 질질 끌려온다. 온 힘을 다해 문갑으로 손을 뻗어보지만 닿지 않는다. 다시 안간힘을 쓰며 다리를 구부려 기어갈 자세를 취한다. 바닥을 짚고 있는 팔이 부들부들 떨리고 왼쪽 허벅지를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은 통증이 엄습한다. 사력을 다해 조금씩 조금씩 전진한다. 나는 늙고 병든 한 마리 개가 되어 마지막 보루인 문갑을 향해 혼신의 힘을 다해 비틀비틀 기어간다.